식사 맛있게 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선배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먹었어요. 아, 전 이 앞에 제육볶음집 갔는데 와, 진짜 맛있던데요? 선배님, 저랑 다음에 같이 제육볶음집. 아, 저 요즘 채식해요. 아, 그쵸 그쵸. 또 요즘 완전 채소 홀리기거든요. 아, 그럼 내일 사거리에 기가 막힌 샐러드집. 채소 안 먹어요. 배 옆에 있는 브런치집 어떠세요? 거기 어제 가봤어요. 아, 그럼 떡볶이 어떠세요? 제가 진짜 이 근처에 진짜 유명한 떡볶이집을 아는데 매운 거 못 먹어요. 저번에 마라탕 드시는 거 봤는데 제가 제가 마라 추가한 것까지 다 봤는데. 정우 씨 2시 후에 준비는 다 했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싹 다 준비했어요. 아, 선배님, 이번 회의록 작성 제가 해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중요한 회의라. 아니, 제가 회의록 작성은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로 까득까지 했다니까요. 자, 이런 거라도 선배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그래요, 그럼. 진짜요? 맡기만 주십시오! 고객들에게 최근 인기 있는 바로카드와 전용 혜택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카드 회원 대상 익스클루시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급률이 전분기 대비 60% 상승했습니다. 60! 어때? 예상보다 반응이 좋은데요? 그래, 수고했어 소리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놀라셨죠? 아니, 회의 지루하실까봐 저희 얼굴 보고 힘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우리 정우 씨는 선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고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소리 씨 후배 덕에 아주 든든하겠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럼 저는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DX 쪽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DX? 뭐지? DAU는 작년 대비 2배 올랐는데 MAU는 1.5배 정도인 DAU, MAU CPV랑 CPI도 고려해서 디벨롭 아이디어 한번 쭉쭉 CPV, CPI? 아, 이건 또 뭐야? 아, 소리정우씨 예전에 얘기한 솔루션 업체 킥오프 미팅 한번 체크해줘. 아삽으로 부탁해. 아삽. 네, 알겠습니다. 정우씨, 진짜 아는 건 맞지? 대망의 첫 회의로 기대할게. 네, 그 잘... 네, 알겠습니다. 아, 됐다. 정우 씨. 네? 회의록 작성 다 했어요? 아, 그게 지금... 그냥 지금 한 대까지랑 녹취본 공유해주세요. 제가 수정해서 내일 팀장님께 올릴게요. 네. 아니, 그냥 선배님은 그거 다 알아들으신 거죠? 하,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저는 무슨 마법의 주문 같은 거 듣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스펙토 패트로늄!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막 이렇게 들리던데? 아, 선배님 혹시 끝나고 괜찮으시면 저한테 마케팅 영어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곧 퇴근 시간이라. 아, 그러면 퇴근 후에 제가 진짜 맛있는 을지로 골뱅이 치킨집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골치맥 어떠세요? 저 골뱅이 못 먹어요. 아니, 이 골뱅이는 그냥 골뱅이가 아니라 백골뱅이라서 비리지도 않고 쫄깃쫄깃한 게 아주 식감이 예술이거든요? 회의록 파일 보내주시고 이거 아까 수정했던 자료 완전 선약이 있어서 이만. 꺼지겠어요. 어, 과장님. 대리님은 절 싫어하시는 걸까요? 소리 씨요? 네. 저한테만 유독 쌀쌀 맡기시는 것 같아서. 소리 씨도 신입 때는 저렇게 차갑진 않았어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모소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왔으면 일할 준비해요. 아,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아, 네. 선배님, 당 떨어질 때 드세요. 업무에 집중 좀 해요, 소리 씨. 아, 네. 네, 여보세요? 아, 담당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씨. 여보세요? 페이북 컴퍼니 모소리입니다. 이거 기본 중 기본 아니에요? 아, 여기가 무슨 대학교 동아리야, 뭐야, 진짜. 죄송합니다. 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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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말도 안 되는 거. 이 보고서에 수치 하나 제대로 확인 못해요? 아, 그게 확인해서 작성했는데. 아, 됐어요. 파일 줘요. 내가 고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면 어떡해.
수치는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야지. 이대로 보고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 아, 그게 확인해서 드렸는데. 어머, 내가 다 고쳐서 올리라고 했잖아. 아, 팀장님, 아니, 신입 때 다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미안하지만 신경 좀 써줘. 네. 걔 진짜 웃기더라. 새로 들어왔다는 그 신입? 어. 내 보고서에 숫자 하나 잘못 올라갔는데 팀장님한테 자기는 확인했다고 굳이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럼 내가 아이고 이런 인재가 우리 후배님한테 영광입니다. 야, 내가 뭐 이래야 되니? 에휴, 그래도 뭐 이번 기수 나름 유망주라 그러던데? 유망주는 무슨? 머리가 나쁠 거면 눈치라도 있던가. 아,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니? 뭐 일머리자 어디서 살 수 없나? 나 진짜 신입 하나 때문에 내 앞날이 깜깜하다 깜깜해. When we're together again. 와, 진짜 힘드셨겠네요, 소리 선배. 저였으면 진짜 바로 퇴사 각인데. 말 못할 기억들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소리 씨는 참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의미로는 소리 선배가 차가운 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요? 전 소리 씨만큼 따뜻한 사람은 드문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보고자료 정말 좋았어. 깔끔하고. 역시 알잘 딱깔센 소리 씨 칭찬을. 아, 그거 정우 씨가 다 한 거예요. 자료 정리를 꽤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 새 프로젝트 정우 씨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 응, 알겠어. 참고할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요? 그거 소리 선배가 거의 다 도와주신 건데. 그랬구나. 그럼 이것도 몰랐겠네요. 마케팅 용어 정리. 꼼꼼하게 잘 보세요, 소리. 혜리님.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속을 봐야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정우 씨 사수니까 잘 스며들어 봐요. 네, 잘 스며 아니 제 사수 소리드림께 잘 소며들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을지로 골뱅이 치킨? 그건 뭐예요? 아, 과장님, 골뱅이랑 치킨 같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과장님, 혹시 저랑 퇴근하시고 같이 한잔하러 고고 하실래요? 좋죠. 고고! 고고! 아, 대리님은 이 맛있는 걸 왜 안 좋아하실까요? 진짜 백골뱅이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요. 다 왔어요, 여기거든요. 딱 보다 높은 느낌 딱 나지 않아요? 맛있죠? 아, 맛있겠다. 아셨구나. 여기 진짜 맛있지 않아요? 혹시 여기 안 알려주시려고 아까 모르신 척한 거예요? 저희도 여기 알거든요. 아무튼 치킨이랑 골뱅이 조합이 진짜 맛있거든요. 큼지막한 골뱅이를 올려가지고 딱 드시면은 와, 진짜 환상의 조합인데. 사실 저 오늘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실수도 안 하고. 이모님, 잔 두 개만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제가 이제부터 내일부터 진짜 실수도 안 하고 대리님만의 완벽한 후배가.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 하이파이. 대리님. 원샷. 이모님, 잔 두 개만 더 주세요. 맛있어. 먹고 쓰러져. 내 발로 기어가. 내 발로 기어가.